이번 제 투어 컨셉은 네. 규규절절입니다. 아, 제가 저번에 TMI 토크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, 시청자분들에게. 그래서 아니, 이름이 조규현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. 그러니까 규규절절로 해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그 역사라든가 배경 지식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오, 멋있어요. 쿠알라룸푸르의 뜻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 쿠알라룸푸르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 위아래로 막 쳐들어오니까 바로 이 광장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설명 좋은데요? 말레이시아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. 그렇지. 쿠알라룸푸르에 왜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사실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잖아요. 여기 말레이시아에 흑맥주 공장이 있어가지고 아 흑맥주 1800년대, 1909년도에, 1894년도에, 1896년도에 훌륭합니다. 설명 좀 해주세요. 뭐 예를 들면 뭐 보면 저기 뭐 저기 뭐 우리 수, 뭐냐 뭐 있냐 뭐 있냐 뭐 있냐